캐나다 정부가 7월 5일부터 시행할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이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판정은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다 맞은 뒤 14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접종을 맞자마자 캐나다에 입국한다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캐나다행 항공편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며 캐나다 입국 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입국하자마자 시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3일 이내로 나오며 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순간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 국경수비대책은 캐나다 입국 시 스마트폰에 필요한 정보가 다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다면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어라이브캔 정보 페이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전했습니다. 어라이브캔은 동행인 것도 대신 해줄 수 있으니 만약 본인 스마트폰이 먹통이라면 일행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 인증서를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에는 반드시 접종한 날짜와 백신 종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본인이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입국 시 검사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 격리 계획서는 준비해 오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항공편으로 입국 후 최대 3일 동안 호텔 자가 격리에 그리고 호텔에서 격리한 기간을 14일에서 빼고 남은 기간 동안 본인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 격리 8일차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국경 개방도 그리 멀지 않았다 본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여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종이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경 조치 완화는 매일 높아지는 예방 접종률 덕분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접종 가능 총 인구 중 75% 이상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쳤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장 많은 규제를 한 번에 완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방역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지금처럼만 간다면 수준으로 추가 완화에 대한 좋은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며 1일 신규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당국이 6월 27일까지 일부 코로나19 접종소의 수용 인원을 늘려 예약 없이 오는 접종 대상자도 받겠다 밝혔습니다. 다만 하루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무제한으로 와서 받을 순 없습니다. 12세 이상이면 예약 없이도 누구든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접종소에서는 70세 이상 한정 예약 없이 와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당국은 개인 건강 번호가 없는 분들, BC주 주민이 아닌 분들도 오셔서 다 접종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등록 및 다른 접종소 예약을 도와드릴 수도 있다. 또 백신 관련 궁금점도 답변해 드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총영사관이 밴쿠버 국제영화제 측과 공동으로 2021 밴쿠버 한국영화제를 2021년 7월 1일 목요일부터 7월 10일 토요일까지 개최한다며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아 영화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밴쿠버 국제영화제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가입 및 티켓 구매 후 관람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영화 미나리로 2021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의 영화 4편 미나리 개추날망 죽여주는 여자 여배우들이 상영되어 윤여정 배우의 다양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밴쿠버 총영사관은 영화 무료 관람권, 기프트카드 추첨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밴쿠버 총영사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은 한 편당 10불, 네 편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통합 티켓을 사면 20불입니다. 밴쿠버 국제영화제 사이트에서 6월 28일 전까지 VIFF를 구독하면 패스 오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독은 나우 플레잉만 필수 선택, VIFF 페스티벌 업데이트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머서의 생활비 조사 결과 2021에 따르면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제27회 연례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는 2년 연속 세계에서 98번째로 비싼 도시이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도시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곳은 밴쿠버이며 세계에서 93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연간 생활비 조사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낮은 인플레이션, 상품과 서비스의 변동 가격과 같은 요소들을 조사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머서 캐나다의 파트너인 고든 프로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는 비교적 살기 좋은 곳이며 원격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토론토 외에도 머서는 대부분의 캐나다 도시들이 올해 순위에서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몬트리올은 8단계, 캘거리는 1단계, 오타와는 5단계까지 올랐으나 반면 오타와는 161위에서 현재 156위로 5단계 하락해 캐나다의 가장 저렴한 주요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가바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는 머서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한 홍콩을 앞질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상위 5개 도시는 1위 밴쿠버, 2위 토론토, 3위 몬트리올, 4위 캘거리, 5위 오타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성인의 4분의 1이 현재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75% 이상이 최소한 한 번의 예방접종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의 재개방 프레임워크의 3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자체 백신 접종 기준점을 망넘어섰습니다. 더그 포드 총리의 경제 재개방 계획에 따르면 1, 2회 분량의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주민 비율을 포함한 주요 건강 지표에 기초하여 지방 전체의 재개방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방이 재개방 1단계에 들어간 날짜와 21일 동안 각 단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온타리오는 7월 2일 금요일에 2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2단계의 백신 목표를 훨씬 넘었고 7월 2일이 되면 3단계의 예방접종 한계치 또한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거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을 희망하겠지만 정부는 지방이 2단계인 미용실, 이발소, 제한된 실내 친목회 개방 계획보다 일찍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직 확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은 포드의 강요들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 가능성에 대해 보건당국과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며 토론토 시장 존토리 또한 치솟는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단축된 재개방 일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리는 이번 주 CTV 타임라인에서 락다운이 단축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안전하게 가능한 빨리 도시가 다시 문을 열었으면 합니다라고 이른 재개방에 대한 희망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웨스턴 병원이 델타 변종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사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는 현재 일부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조차도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스 네트워크는 이번 확진 사례에는 1차 혹은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변종에 대한 내용은 향후 수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의 확진 사례는 경미한 정도이지만 백신을 접종받고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CP24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같은 병원 6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4명의 환자와 3명의 직원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델타 변종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백신이 여전히 감염의 중증도와 확산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워털루 지역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사망한 첫 사망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의하면 해당 확진자는 90대 여성으로 장기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사망했습니다. 6월 18일 기준 키치너에 위치한 윈스턴 파크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3명의 주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의 라비아 바나 박사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맞춰 면역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망이란 매우 드문 결과라며 워털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